수준 높은 공업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몇 있죠. 벤츠나 아우디, 포르쉐 같은 브랜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인데요. 1916년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에서 창립된 자동차 회사로 벤츠 그리고 아우디와 함께 독일의 3대 고급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며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도 제조하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과연 BMW에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BMW는 독일어로 바이에르히 모토렌베르케 악티엔 게젤샤프트, 한국어로 바이에른 원동기 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약자입니다. 줄임말을 풀어보니 의외의 이름이 나오죠. 벤츠와는 다르게 BMW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BMW가 가장 먼저 만든 건 비행기 엔진이었죠. BMW가 창립되었을 당시는 1차 대전이 한창이었고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독일의 파일럿이었던 레드바론이 극찬을 했을 만큼 성능은 뛰어났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비행기 엔진 만드는 건 관뒀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 공군을 위해 다시 비행기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던 BMW가 차와 오토바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가하는 제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죠. 결국 밥줄이 끊긴 BMW는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고 1923년부터 오토바이를 그리고 1928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BMW의 로고,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BMW의 로고는 BMW가 창립된 바이에른주의 국기에서 따왔습니다. 1917년 처음 로고가 만들어진 이래로 큰 변화 없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BMW가 만들던 비행기의 프로펠러로부터 유래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BMW 특유의 그릴, 로고와 함께 바로 BMW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그릴의 정식 명칭은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는 원래 콩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그릴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1933년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BMW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BMW 본사 건물은 매우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는 BMW의 사기통 엔진을 상징하는 모양인데요. 생각하신 것처럼 배터리 모양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BMW의 사기통 엔진은 유명한데 여기에서 차관의 본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기도 매우 크고 독특한 외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MW는 한때 람보르기니와 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두 회사는 서로 합작해 디자인은 람보르기니에서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의 부품은 BMW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차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차는 두 회사의 의견 충돌로 원래 목적인 레이싱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일반 대중들에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M1 모델로 여전히 BMW 로고를 달고 나온 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벤츠와 BMW, 아우디 세 회사가 경쟁 관계지만 과거에는 주종 관계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BMW는 한때 벤츠에 흡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1950년대 재정난을 겪었던 BMW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벤츠가 공격적으로 인수하려고 했지만 주주들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분 방어로 BMW는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BMW 하면 자동차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BMW의 오토바이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할리나 두카티와 함께 고급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BMW의 오토바이는 1923년 R32 모델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오래된 역사와 뛰어난 내구성 등으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BMW 오토바이의 판매점의 이름이자 BMW 오토바이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모토라드라는 단어는 독일어로는 이륜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에서 이륜차를 만들고 대리점 이름을 오토바이라고 짓는 거랑 같은 셈이죠. BMW의 모기업은 BMW 그룹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이 BMW 그룹의 지분은 크반트 가문의 남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친 지분의 양은 45%가 넘죠. BMW 그룹에는 현재 미니 쿠퍼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랜드로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인도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BMW 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1972년 전기차를 만들었을 만큼 전기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BMW인데요. i시리즈 이외에도 현재는 롤스로이스와 미니쿠퍼까지 전기차 양산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변화하는 미래에 따라 전기차 시대에도 BMW가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